유정이 녹차 맞지? 녹차. 유정이가 녹차? 아니 콜라만 마시던 애가 웬 녹차야? 어. 쟤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설탕 들어간 걸 안 마셔요. 야, 유정이가 다이어트를 해? 예, 며칠째 밥도 안 먹었어요. 어머머. 밥도 안 먹어? 아휴, 나 참 정작 살 빼야 될 사람 가만히 있는데 왜 멀쩡한 거 살 빼? 고생이다 고생. 그러게요. 정작 뺄 사람은 가만히 있다니. 해요.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해요? 들었어? 들으라고 한 소리. 됐어, 알았어. 사실 나도 다이어트랑 다이어트 안 해본 거 없어.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 어떡해. 나도 괴로워. 사람 생긴 거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. 아니 이 선배 왜 그래? 그냥 농담한 건데 정색을 하고 그래. 그게 무슨 농담이야? 아유 오빠. 오빠 생긴 것도 만만치 않으면서 생긴 거 정상이야? 맞아.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. 야, 사람들이 나한테도 수검댕이 수검댕이 그랬는데 별로 기분 안 좋더라. 맞아. 나도 뭐 백인종이니 뭐 허영하고 하는 게 그런데 솔직히 좀 기분 나빠. 나도 번개머리 번개머리 너무 지겨워. 맞아 맞아. 진짜 기분 나쁜 거야. 나한테도 뭐 빈대빈대 그러는데 진짜 기분 나. 이게 나빠? 그건 그러니까 맞는 거야? 수검댕이 백인종, 번개머리, 빈대. 이놈의 카페는 왜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냐? 동물원 다니면 뭐야 이거? 근데 왜 날 쳐다봐? 혜연은 턱토끼 같아, 턱토끼. 우와! 어메! 어메, 어메, 어메 살때기. 야, 너 뭐 하는 거니 지금? 뭐 하는 거냐면 잠시제기도 맞는데 빨리 지금 이렇게 배살을 이렇게 찝어주면은 지방세포들이 분해돼서 빠진대요. 하다 하다 별짓 다 하네. 야 너 그건 그렇고 며칠 동안 밥 안 먹었는데 괜찮아? 괜찮아. 정말 봐봐. 안 배고파. 아유 그러다 쓰러져도 난 모른다. 나 허기져서 못 살겠어. 맥주라도 마시지. 가만 있어봐라. 목도 타고 온데 시원한 물김치나 한번 마셔볼까? 냉수보다 낫지. 아우, 이야 시원하다. 아우, 근데 물기치가 좀 짜다. 딱 밥 한 숟가락만 먹자. 너무 짜다, 너무 짜. 딱 밥 한 숟가락이야. 그래. 밥을 먹었다면 먹으면은. 물김치가 왜 이렇게 짠 거야? 라면 몇 분 동안 물김치 담그면서 이렇게 짜게 만들지. 간도 못 마시나 진짜. 아유 짜라 진짜. 뭐가? 너 지금 손님 치수제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? 아우 참만. 아유 선생님 여기 꼬집지 말고 차라리 여길 꼬집어 주세요. 어머 너 여자아이가 똥배 나온 것 좀 봐. 이 똥배. 아. 너 여자아이가 똥배 났으면서 이렇게 거들 안 입어? 거들이요? 그래 얘. 잘 봐. 내 이 완벽한 몸매의 비결이 이 거들에 있다. 어머, 너 이거 교수님한테 절대 비밀이야.